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별이 지는 하늘 아래 자연을 느끼는 하룻밤 캠핑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신나는 여름 캠핑 시절인데요. 캠핑장에서 몇 가지 수칙만 지킨다면 더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음식 재료는 집에서 다듬어 가고 전용 식기를 꼭 챙겨주세요. 그러면 쓰레기 양이 훨씬 줄어들고 조리도 편해집니다. 그늘막이나 해먹을 치기 전에 주변 나무에 끈을 묶을 때는 꼭 수건으로 나무를 감싸주세요. 나무에 깊은 상처가 나기 쉽거든요. 장작 등 뗄감을 마련한다고 생나무를 베거나 부러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죠? 꺾어진 가지를 줍거나 가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.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분리수거해주세요. 타면서 각종 유해물질을 내뿜는 쓰레기가 있으니까요. 귀찮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도 안 돼요. 음식물은 오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 버려야 합니다. 철수할 때는 올 때처럼 휴지, 담배꽁초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훼손된 잔디나 나무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유지될 수 있도록 원상복귀 시킨 다음 피인 자리는 흙으로 덮어 평평하게 밟아줍니다. 이렇게 기본 수칙도 지키지 못한다면 캠핑할 자격이 없는 거겠죠? 환경 캠퍼가 되는 것은 자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쭉 즐거운 캠핑을 하기 위한 스스로를 위한 길입니다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